자, KPF의 대안주를 한 종목씩 두 분이 주셨는데요.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성광밴드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러시아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아제강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광밴드와 세아제강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성광밴드 주셨네요. 네, 성광인의 밴드입니다. 예, 그래서 성광밴드를 볼 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봤었을 때는 약간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아시는 피팅, 밸브 그리고 또 관이음새라고 하죠.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설 플랜트 조선 관련된 이 전방산업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화면에 잘 나오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정유업체나 화학업체가 증설하고 또 산유국에서 정유시설 프로젝트가 강화되면서 또 이제 발전소 물량까지 나가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중화학 쪽에서 기반을 둔 쪽이 전방산업이 좋게 되면은 실적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가 이번에 미국의 LNG 투자, 즉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제 안 산다. 네. 이제 미국 쪽으로 어떤 구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이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특히 LNG 같은 경우는 설비가 들어갈 때 특히 비카본 소재라고 해서 그러니까 즉 어떤 본해인 쪽에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설비와 연결될 수 있는 성광밴드의 강점도 돋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조선 쪽이죠. 네. 조선 쪽에서 수주가 확대되면서 기회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쪽에서 자회사의 화진 PF가 있는데 네. 이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을 상환하고 신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을 마련했다라는 쪽이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최대 주주가 어제였었죠. 어제 시간외로 300만 주를 증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다는 얘기는 왜 이 시점에서 아들한테 증여를 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높일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실적 안 좋았습니다. 네. 원가도 올라가고 물류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 매출은 1,800억대, 한 35%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60억대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확장세로 나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광밴드를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는데 결국에는 전방산업, 뭐 건설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조선 이런 쪽에 활발해지고 사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성광밴드의 수요나 이제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를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네요. 자, 다음은 임순재 대표님의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세아제강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관광 회사들 뭐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일단 뭐 그래도 여전히 아직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뭐 국내 뭐 관광 회사의 뭐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탄소 관광 관련된 뭐 15.6%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배관용이나 뭐 건설 구조용, 그다음에 유족용 관광, 뭐 다양한 관광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해서 뭐 철광석이나 뭐 그 유연탄 관련돼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그 제품 생산 가격에 전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매출이나 이익 구조 면에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철광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유연탄 관련돼서는 한번 올랐다가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철광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제철 관련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그 관광 수요에 대해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좀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서울시에서 그 2040년도까지 뭐 서울에 있는 그 수도관이죠. 30년 된 이상 수도관 이제 3,000km 네. 이상을 교체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LNG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 그 미국이 이제 유럽 내에 천연가스 공급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지역에 있는 그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생산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고요. 이걸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를 좀 더 확장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제 대구경이 네. 필요한데요. 세아제강 같은 건 그런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 최근 들어 이제 그 LNG용 STS 강관의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공장 증설 중인데 아마 올해 아마 만 톤 규모의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해 실적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1분기 뭐 지금 실적들이 이제 많이 나올 그런 철이긴 한데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한 34%,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62% 1분기 내에만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네.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을 임순재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임순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은데 네. 주가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네, 이게 그렇죠. 좀 무섭다라는 네. 분들도 좀 계신데 어제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네. 했죠. 뭐 일단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어저께 13만 7천 원 정도에 끝났는데 13만 5천 원 그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특히 뭐 최근 들어 기관들이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52주 신고가 기록했지만 뭐 최근에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보면 좀 탄탄하다라는 의견으로 세아제강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성광밴드도 보겠습니다. 성광밴드도 최근에 약간씩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올라와야 주식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좀 올랐다 싶은데 네. 약간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그럴까요? 보게 되면 그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 이제 턴한다란 관점인데 지금 딱 하나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네. 지난 박스권 하단부 정도에 대한 저항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 근데 거래가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가격은 한 9,200원대 정도로 살짝 더 눌림목 나올 때를 바라보면서 그 9,200원대 네. 이하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를 시도하는 가격대 약 한 1,500원대 정도로 1차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광밴드와 세아제강 오늘 대안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KPF의 대안주 성광밴드 세아제강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 어제 시장이 우리가 좋았고 또 오늘 새벽에 우리 미국 뉴욕 시장도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